여러분,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미국 대학 혹시 아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학을 살과 주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자료를 한번 올려드렸더니 공전에 히트를 쳤어요. 몇만 명이 들어와서 보셔가지고 이제 수정된 자료를 한번 더 올려드릴 때가 돼서 한국 유학생 어떤 미국 대학에 얼마나 다니고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먼저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사립대학 10개와 또 주립대학 5개를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사립대학, 네, 첫 번째는 뉴욕 대학입니다. 여기서요, 그 학부와 대학을 좀 나눠서 그 숫자를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나눠져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는 오픈도어스, 칼리지 팩추얼, 여러 그 다음에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아까 첫 번째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욕 대학, NYU가 한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사립대학입니다. 1062명이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남가주 대학, 그러죠 우리말로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이 두 번째로 한국 학생이 많은 사립대학입니다. 603명이 다니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컬럼비아 대학의 뉴욕에 있죠. 업세이트에 488명이 한국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는 코넬 대학에 364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3위와 4위가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이, 보스턴 대학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보스턴 칼리지가 있고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입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390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카네기 멜론이죠. 잘 아시죠? 그 카네기 철강을 카네기가 세운 대학인데 컴퓨터 쪽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죠. 270명의 한국 유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 다시 아이비리그의 유펜이에요. 337명이 이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스탠포드 대학이죠. 학부와 대학을 해서 274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예, 의과대학이라든지 뭐 생명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존스 홉킨스 대학이 34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에모리 대학에 434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립대학 한번 볼까요? 주립대학은 다섯 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한국 학생이 다니는 주립대학 어딜까요? 네, UIUC,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입니다. 우리가 UIUC라고 하죠. 예, 주립대학 가운데 2그룹의 최정점에 있죠. 1그룹 그러면은 어딥니까? 예, UC 버클리,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채플, 예, 그 다음에 유어 브리지니아, 이게 이제 주립대학의 이제 1그룹에 속하는 거고, 2그룹에 속하는 대학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스콘신, UIUC, 위스콘신, 퍼듀, OSU, 이런 학교들이 이제 유어 플로리다, 이런 학교들이 이제 주립대학의 2그룹에 속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 1182명이 재학 중입니다. 제일 많죠? 그러니까 사립, 주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게 UIUC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미네소타 트윈시티 캠퍼스입니다. 유니버시티 여고 미네소타 앳 트윈시티죠. 그러니까 총 868명이 재학 중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미네소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펜스테이트 혹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펜스테이트 그러는데 이 학교가 775명입니다. 꽤 많이 다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UC 버클리, UC의 가운데 버클리 캠퍼스에 많이 다녀요. 747명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우리가 UT 오스틴이라고 그러죠. 이 대학에
5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사립대학과 뉴욕대학이 아까 1,062명, 그 다음에 남가대학 603명이었으니까 뉴욕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립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히 한번 볼까요? 한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 2022년 기준 43,847명입니다. 코로나 때 많이 줄었다가 8%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44%는 학부고요. 35%는 대학원이고요. 15%는 OPT를 이용해서, F1 OPT 비자죠. 비자를 이용해서 현재 이제 그 취업에 들어간 학생들이 전체 유학생이 15%입니다. 다른 이제 그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이 1위죠. 289,526명으로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고요. 2위가 중국을 약간 못 미치는 268,923명이고요. 3위 한국이 43,847명입니다. 그리고 4위가 캐나다 27,876명, 그 다음에 베트남이 21,900, 대만이 21,834명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는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중국과 인도 학생들 이 두 국가가 미국 전체 그 해외 유학생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과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지만 인구 대비해서는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에 공부하는 그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인구 대비 1위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만큼 두 가지입니다. 학구열이 뛰어나다는 거하고 한국 학생들이 그만큼 미국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구 대비 유학생 비율로 미국 유학생을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되셨나요? 대학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